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에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어떠셨는지요? 성경 중에 성경이요, 또 성경의 꽃이요, 그리고 성경 안에 눈과 같은 이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틴 루트가 깨달았던 큰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발견하셨는지, 아니면 성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그 변화를 맛보셨는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월에 다시 한 번 더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교리로서 조금은 힘든 큐티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큐티가 우리가 10월에는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리고 믿음만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이번 10월에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찬스를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10월의 큐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의 더 깊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큐티하는 귀한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66일간 우리의 삶을 쉬어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큐티 선교 운동본부에서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은 로마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 있는 그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정말 이 어려운 큐티를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그리고 쉽게 어떻게 하면 5%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을 6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이번에 나누길 원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 오늘 영적인 지도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패역한 시대에 큐티의 사명이, 큐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번에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큐티 세미나에 여러분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함께 시간을 내서서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요 9월 30일 금요일 7시 30분 우리 큐티 운동본부 NIM에서 7시 반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LA는 이번에는 10월 1일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7시 30분 컨미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십시오. 큐티 책도 선물로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강의안도 선물로 드릴 것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자료들을 그냥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출출한 배도 채울 수 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오셔서 오늘 이 영적인 잔치에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